제18호 태풍 미탁이 강타한 영동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7일 현재까지 집계된 이재민은 470여 세대 860명이 넘습니다. 지역별로는 삼척이 240여 세대로 가장 많고 강릉이 130여 세대입니다. 주택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 770여 동 중 10동은 완전 파손됐고 16동은 절반 정도 부서졌습니다. 물에 잠겼거나 강풍에 떨어진 농작물 피해도 축구장 460개 면적에 달합니다.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은 삼척과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중남부 지역. 수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경찰 등 복구 인력 만여 명이 투입됐지만 미처 손을 못 댄 곳이 수두룩합니다.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뿐 아니라 피해 복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당정협의회에서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불 때의 사례를 그리고 전례를 참조하고 참조해서 이번에도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태풍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들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건의해 올리고 특교세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해 올립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금융과 세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도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강원도는 피해 집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8일쯤 응급복구와 지원을 위한 예비비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